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지원입니다. 자, 23회 평가단과 24회 평가단은 올해 이제 감정평가사 4월에 1차 시험이 있었어요. 최근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자가 올해 나왔던 감정평가사 문제를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좀 최근 거, 올해 봤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고 감정평가사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서 20문제를 끄집어서 10문제, 10문제씩 해서 23회, 24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이제 감정평가사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년에 비해서 1차 합격률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1차 합격률이 보통 감정평가사가 한 20%, 25% 정도 내외 되고 2차가 좀더 어렵죠. 2차는 뭐 10%도 안 돼, 10% 내외 정도 되는데 자, 올해 이제 시험이 좀 어렵게 출제됐으니까 어려운 지문이 등장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문제를 틀려도 똑같은 지문이 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많이 틀렸더라고 하더라도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한 다음에 똑같은 지문이 우리 시험에 등장하게 되면 틀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보죠.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연결된 거. 이건 우리 시험에서 뭐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자, 기억을 보니까 자, 토지에 대한 소유욕을 증대시키며 라고 나왔어요. 욕구가 커진다. 자, 만들 수 없는 토지다 보니까 귀한 거죠. 부증성에 의해서 희소성을 갖고 토지에 희소하다 보니까 얘가 귀하게 느껴져서 소유욕이 커지고, 자, 그러면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커져서 지대나 지가가 높아지거나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땅값이 높아지면 토지를 집중적으로, 좁은 토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하겠죠. 집약화시킨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은 부증성. 뭐 조건이 여러 개 나왔으니까 부증성이라고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자, 니은에 보니까 임장활동과 지역분석의 근거가 된다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사실 뭐냐면, 우리가 암기코드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암기코드가 외부, 지역의 부동성과 인접성을 같이 봤는데, 그리고 경합, 이렇게 경합을 봤는데, 자, 외부 효과나 지역 분석, 지역화, 국지화, 이 내용들은 사실 부동성뿐만 아니라 인접성과도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 분석은, 자, 부동성과 인접성이 관련돼 있는데, 임장 활동은 부동산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부동산 있는 곳에 가서 현장에 임하는 활동으로 부동산 정보를 알아낸다죠. 왜냐하면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가야 된다. 그래서 이두개 공통적인 건 부동성에만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부동성이라고 나와야 되고, 물론 이제 인접성이라고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디귿을 보면 토지 간의 비교를 어렵게 하며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비교가 어렵고, 완전한 대체를 어렵게 한다, 제약시킨다. 대체가 어려운 건 같은 게 없다. 개별성 때문이죠. 그래서 개별성이 여기니까 답은 5번으로 충분히 체크할 수 있었던 문제죠. 자, 일단 이제 지역 분석과 또는 외부 효과에 관련된 것은 부동성뿐만 아니라 인접성이 관련이 있다는 것도 좀 하나 기억해 놔야 되고. 근데 이제 임장 활동과 지역 분석 두 개가 나왔으니까 공통적인 건 임장 활동은 부동성 때문인 거죠. 공통적인 건 부동성이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답을 찾는 데 있어서는 개별성이 중요했던 역할을 했던 거죠. 자, 1번은 뭐 맞을 수 있어야 되는 문제고, 자, 2번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 사실,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에 벗어난 영역도 문제가 좀 출제가 됐어요. 한번 보죠. 자, 공유지란, 우리가 이제 공유된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부동산을 소유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하는 걸 공유부동산, 공유지니까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한 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로, 자, 맞는 거죠. 공유지는 이렇게 연결이 맞고, 자, 문제를 좀 어렵게 낸 것은 이런 걸 어떻게 감정평가하느냐까지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자,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공유지는 맞는데, 여기서 자, 지분 비율이나 지분의 위치에 따라서 감정평가한다. 맞죠? 감정평가는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만, 각각 소유된 지분 부분이나 지분 위치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각각 행해져야 된다. 자, 맞는 얘기고. 자, 니은 보니까 일단지란, 자, 일단지가 우리 시험에 잠깐 등장했었는데 이 일단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자, 지가 형성률이 같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로
두 필지 이상 소유권이 다른 두 명의 소유권 범위의 토지가 있는데 얘가 거의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로 비슷한 토지여서 묶어서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을 1단지라 그래요. 그래서 1단지에 대한 정의는 맞아요. 용도상 불가분에 있고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묶어서 1단지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자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에서 용도상의 불가분에 있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즉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거나 일체로 거래되는 관계에 있다라면 어떻게 감정평가하냐 물건을 감정평가할 때 원칙은 각각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지만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일체로 거래되면 일괄평가할 수 있고 가치가 다르면 구분평가할 수 있고 한 부동산의 일부분도 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감정평가를 배웠는데 여기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니까 필지별로 개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문제가 지문이 나와야죠. 필지별로 개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필지별로 평가한다는 건 개별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개별이 아니라 일괄하여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니까 일괄하여 그래서 는이 가장 중요한 지문으로 답을 찾는 데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니은은 틀렸으니까 이 문제에서 옳은 걸 구하는 거니까 니은은 틀렸으니까 니은, 니은이 다 틀렸네요. 자 그러면 2번과 3번이 이제 답이 될 건데 니은을 알았다라면 기역 디귿은 사실 둘 다 똑같으니까 기역 디귿은 옳은 지문일 거고 리을과 미음 둘 중에 하나를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박스 문제는 사실 다 몰라도 풀 수 있는 지문이 답이 여러 개 있을 수 답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다 몰라도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자 선화지란 자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죠. 가장 중요하지 않은 토지인데 자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고압선 등 통과 부분의 면적 등의 제한의 정도를 당연히 고려하여 감정평가한다. 자 고압선 아래의 토지가 맞고 당연히 고려하여 감정평가하는 건 뭐 틀린 부분이 없죠. 이것은 맞고 자 리을의 맹지란 자 도로와 접합면이 없는 토지로 맞죠. 도로와 접속면을 가지지 않은 토지를 맹지라고 하고 자 그런데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즉 지역권에 즉 통행권이죠. 통행권을 사용하는 경우에 자 도로는 접하지 않지만 인접한 토지에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도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감정평가한다. 맞는 얘기죠. 자 지역권이 도로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도로로 이용되는 통행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리을이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돼야 되고 자 그래서 아니죠. 기역, 디귿, 리을 돼야죠. 기역, 디귿, 리을이 답이 되는 거고 자 미음 지문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 사실 저도 뭐 이건 정확히 몰라서 공법 선생님한테 좀 조언을 구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긴 해요. 우리 시험에서 자 환지란 도시개발 사업에서 주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일어나죠. 자 사업 전 토지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 얘가 가장 중요한 거죠. 환지에서는 환지는 재분배하는 거다. 자 그래서 사업 후의 토지로 자 그러면 보니까 재분배하는 사업 후의 토지로 환지라는 건 자, 돌려주는 토지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환지 처분 이전에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자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으니까 종전 토지의 위치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지로 지정되었으니까 환지 예정지의 위치 등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종전이라는 건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지 않았다라면 예정되지 지정되기 전이라면 이 종전 토지의 위치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게 맞지만 이미 예정지로 지정됐다라면 이제 권리가 예정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로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네요. 사실 미용은 사실 어려운 내용이고 공법 선생님도 법령에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정지로 지정됐다라면 예정지로 기준하여 감정평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시험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 같아요. 네, 미음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2번 문제도 사실 우리 문제에서 감정평가사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중심으로 문제를 낸 거고 우리 시험에서는 토지의 분류에서 이제 이런 게 등장한 거죠. 자 공유지는
여러 사람이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게 공유지라고 하고, 자, 1단지는 여러 필지지만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1단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얘기하고, 맹지는 도로와 접속면을 갖지 않는 토지로서 건축할 수 없는 토지죠. 토지의 분류가 중요하니까 너무 뒤에 내용까지 연관지어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 시험에서는 감정평가 4문제다 보니까 감정평가까지 쭉 연결해서 문제를 좀 어렵게 출제했어요. 자, 이거 하나 좀 주의하면 되겠네요. 원래 이제 우리 감정평가에서 물건별 평가는 개별 평가가 원칙이지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일체로 거래된 경우에는 개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평가한다, 이런 거죠. 즉 집합 건물에 관한 법령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과 대지 사용권을 떼어서 우리가 거래할 수가 없죠. 일체로 거래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까, 즉 건물 부분과 토지 소유권에 해당되는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한다, 이런 내용이 중요했던 건데, 자, 이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에 필지별로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감정평가한다, 이 지문을 좀 주의 있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자, 미음 같은 거, 환지, 예정지 이런 건 사실 제가 보기에 학개론에서는 전혀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자, 3번 문제 보죠. 정부의 간접 개입으로 옳게 묶인 것은? 자, 간접 개입은 우리가 암기했었죠. 개발 보조금 정보. 자, 우리 시험에선 사실 개발 보조금까지만 시험 문제 나왔고, 정보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간접으로 아직 답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이죠. 자, 개발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제, 보조금, 조세, 세금, 금융 정책, 대출과 관련된 LTV, DTI를 얘기하고, 자, 정보 지원하는 건 가장 대표적으로 학기론 맨 마지막 단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부동산 가격을 알려주는 제도죠. 공시제도, 가격을 알려주는 거니까 정보를 지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신고제 같은 거, 또 정보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거, 등기 등록 제도도 마찬가지로 공시제도니까, 자, 정보 지원하는 정책도 간접 개입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정리해놓고. 자,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 것은, 네, 한번 보죠. 임대료 상한제는 가격을 분양, 임대료나 분양가를 규제하는 상한제는 이건 가격을 통제하는 거니까 정부의 직접 개입이라서 얘는 들어가면 안 되고, 세금, 대출 규제는 금융정책이니까 맞죠. 자, 대출 규제, 금융정책, 자, 토지거래 허가제가 나왔어요. 자, 토지에 대한 거래를 허가 맡겠다. 이건 인허가 절차나 이건 토지용 규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실 직접 간접이 아니라 토지용 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용 규제. 전에 우리가 문제 풀어봤듯이 감정평가사 문제에서는 직접 간접만 섞어놓지 않고 토지용 규제까지 섞어서 직접 간접을 구분하는 문제를 냈었어요. 토지용 규제까지 섞어서. 그래서 토지용 규제에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고, 얘가 지역지구제도 있었죠.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고, 지역지구제와 항상 같이 다녀야 되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개발권 양도제가 있었죠. 양도제. 얘들은 직접 간접이라 하지 않고 토지용 규제에 해당된다라고 나와야죠. 얘는 이용 규제가 나오겠네요. 이용 규제라고 해야 되고. 자, 세금이니까 얘는 간접이 맞고. 자, 개발 부담금 제도니까 간접. 부동산 거래세 세금이니까 간접.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얘 정보 지원하는 거니까, 정보 지원하는 거니까 간접. 그래서 간접만 묶인 건 3번 되겠네요. 자, 여기서 지역 지구제는 토지용 규제죠. 토지용 규제에 해당되고, 토지 거래 허가제도 토지 이용 규제에 해당되는 규제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가격 공시제는 정보 간접 개입 맞고, 자, 세금이니까 간접이고 개발 부담금도 간접인데 지역 지구제는 역시 토지용 규제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문제는, 자, 가격 정하는 건 직접 개입이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임대료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직접 개입이고,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제, 그 다음에 지역 지구제,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 지구제는 얘들은 다 토지용 규제에 해당된다라는 것도 하나 여기까지 정리를 해놔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부의 간접 개입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개발 보조금 정보,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정보 지원하는 거, 여기까지 정리해놔야 돼요. 나올 줄 알았고, 네, 처음 등장한 거예요, 우리 시험에. 국가자격 시험에.
네, 올해 감정평가사에 나왔고 우리 시험에도 곧 등장해야 될 지문인데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부동산학 공시제도 정보 지원하는 거. 자, 네 번째 보죠. 주거분리와 여가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여가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신규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서 자, 모든 소득계층이 이득을 볼 수 있다. 맞아요, 사실. 자, 여가과정은 이제 새 집이 낡아지는 것을 하향여가, 고가가 저가주는 것을 하향여가, 저가가 새 집으로 재건축, 재개발되어서 보수되어서 새 집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상향여가라고 하죠. 상향여가 되면 당연히 고소득층이 좋을 거예요. 근데 하향여가 되더라도 낡아지는 것도 모든 소득계층에 좋아진다 그랬어요. 간단히 우리가 하향여가를 본다라면 자, 새 집이 있었어요. 새 집이 있어서 여기가 고가주택이고 고소득층이 살고 있었는데 자, 얘가 고치지 않아서 보수를 안 해서 낡은 주택으로 바뀌었다고 해보죠. 자, 그래서 이 저가주택이 됐고 여기에 저소득층이 살게 되면 이건 아직 하향여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소득계층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아, 죄송해요. 여기 고소득층이 살게 됐다라면, 여전히 고소득층이 살고 있다라면, 이건 하향여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자, 살기에 불편한데, 고쳐봤자 이득이 없다 보니까, 낡은 주택에 살면서 불편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옆에 신규주택이 공급된다라면, 이 고소득층이 이쪽으로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이 집이 공가가 되겠죠. 빈집이 됐을 때, 초가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소득층이 이 공가에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에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이게 하향여가 완성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고가에는 고소득층이 살게 되고 저가에는 결국 저소득층이 살게 되는 것을 이걸 하향여가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고소득층은 낡은 집에 살고 있다가 힘들었었는데 새 집으로 가니까 좋아진 거고, 즉, 그리고 여기에 초가집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은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겨왔으니까 이 사람도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득계층에 이득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가작용은 주택시장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낡아지거나 새 집으로 바뀌어지는 현상을 얘기하고, 신규주택에 대한 정부가 지원해서 신규주택이 만들어지면 모든 소득계층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1번이 옳은 지문이에요. 좀 어렵게 출제가 됐네요. 자, 나머지 이제 틀린 거 한번 살펴보죠. 틀린 게 더 중요한 내용인데, 자, 하향여가는 낡아지는 거죠. 새 집이 낡은 집으로 바뀌어지는 건데,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에서 개량을 통한 가치상승분과 개량비용, 보수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낡아지려면 개량비용이 더 커야죠. 가치가 만약에 1억이 올라가는데 보수하는 게 3억이라면 그러면 고치지 않는 게 당연한 거니까 낡아지겠다, 하향여가 되겠다. 그러면 가치상승분이 개량비용보다 작은 경우에 발생한다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이건 뭐 우리 시험에서도 여러 번 답으로 나왔던 지문이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고가주택이 가까이 위치한 저가주택에는, 얘가 주어예요. 저가주택에는, 자, 고가주택이 옆에 있으니까 고가주택에서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얘는 좋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부의 외부효과가 아니라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민간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자, 불량주택은 하향여과를 통해서 낡아지는 현상이 쭉 나타나면, 즉 낡아지는 낡은 주택인데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낡은 주택을 불량주택이라 하는 거예요. 하향여과는 우리 주택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불량주택이 만들어지는 거죠. 단, 자,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낡은 주택이면 좋을 건데 왜 무너질 정도의 낡은 주택까지 하향여과가 되냐라는 이유를 묻는다라면 우리 부동산 시장에 돈이 너무 없는 낮은 소득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량주택까지 하향여가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건 하향여가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시장 실패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실패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하향여가라는 주택시장에서 자연스러운 자원배분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불량주택까지 하향여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 낮은 소득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량주택까지 하향여가, 낡은 주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봐야죠. 어찌됐거나 시장 실패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건 우리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고, 자, 주거분리. 주거분리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섞여지지 않고 항상 분리되어 있다, 소득별 분할을 얘기하는 거죠. 자, 도시 지역에서만 발생한다가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 발생될 수도 있고 작은 생활권의 근린 지역, 인접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죠.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작은 생활권에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옳은 건 1번이 옳은 거죠. 좀 1번 지문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과 과정은 상향여과든 하향여과든 시장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주택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여과작용이 발생하면 하향여과조차도 모든 소득계층에게 저소득층에게도 유리한 즉 혜택을 줄 수 있는 즉 소득의 주거지를 높이는 혜택을 볼 수 있는 현상이다라는 거 모든 소득계층에 유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5번 보죠. 부동산 투자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변동계수. 자, 우리가 배운 것은 변이계수라고 배웠죠. 변이계수가 변동계수예요. 변이계수. 우리가 위험이 커질 때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뭐였냐면 우리가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중요하죠. 표준편차. 그래서 위험이 커지면 분산이나 표준편차도 커지고 이 변이 계수도 위험과 비례 관계라 그랬어요. 변이 계수도 위험과 비례다. 자, 그러니까 변이 계수와 위험이 비례 관계예요. 이 변이 계수는 수익과 위험의 비율로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뭐분에 뭐를 쓸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비례 관계니까 자, 위험분의 수익이냐 수익분의 위험이냐를 따질 때 위험이 비례 관계니까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변이 계수는 수익분의 위험의 비율을 얘기한다라고 하죠. 이때 위험은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얘기할 수 있고 수익은 가중평균에서 구하는 기대수익률을 의미하니까 평균값이라고 쓸 수도 있죠. 평균이나 얘는 분산이나 표준편차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변동계수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감수하는 위험의 비율로 즉 위험과 비례관계인 비율로 위험의 비율로 자 어떻게 했냐면 위험을 수익으로 나눈 값이니까 표준편차는 위험이고 자 기대 수익률은 수익이죠. 위험을 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맞네요.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분산 투자를 하면 언제나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밖에 없죠. 위험 비체계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이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만이 가지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 했죠.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 중요했던 내용이었고 자 위험 기피형 투자자 우리가 이제 보통 학개론에서 위험 회피형이다 또는 위험 혐오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같은 얘기예요. 위험 기피형 투자자는 위험을 진짜 많이 싫어하면 보수적, 위험을 조금 싫어하면 공격적 투자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위험 부담에 따라서 보상 심리로 위험 할증률을 요구 수익률에 반영한다. 맞죠? 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위험이 크면 위험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을 위험 회피형, 위험 혐오형, 위험 기피형 투자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맞는 얘기죠. 자, 4번에 보니까 4번에서 딱 질문을 보는 순간 이건 틀렸다라고 이건 틀렸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두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자산 간 상관계수 우리가 두 자산의 수익률의 관계성을 상관계수라 그랬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이렇게 값을 나타낸다. 플러스 1일 땐 효과가 없고 마이너스 1일 때 최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플러스 1만 아니면 효과가 나타난다. 이럴수록 최대 효과가 커지는 거죠. 자, 양수인 경우에는 수익률이 같다는 걸 양수라고 하고 음수인 경우는 수익률이 반대인 거죠. 분산 투자 효과는 수익률이 반대일수록 효과가 크죠. 자, 양수인 경우에 음수인 경우보다 자, 위험 절감 효과가 작다라고 해야죠. 높다가 아니라 자, 같은 방향의 플러스 값을 가지면 위험 분산 효과, 위험 절감 효과가 작아지는 거고 마이너스 1 쪽으로 가야 마이너스 값이 가야 우리가 분산 투자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양수인 경우는 분산 투자 효과가 작고 음수인 경우 두 수익률의 자산의 수익률 관계가 반대로 움직일 때 얘가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이렇게 나와야죠. 4번은 딱 틀렸다고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자, 5번에 기대 수익률이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는 거죠. 투자를 채택한다, 투자한다. 그럼 부동산을 살 거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대가 변해서 똑같아진다 그랬어요. 기대가 컸으니까 결국 기대가 하락하여 이제 요구와 같아질 거다, 일치될 거다 이렇게 배웠는데 자, 그러면 큰 경우는 해당 투자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부동산을 살 거죠. 채택을 한다는 거죠. 투자를 한다. 수요 증가로 결국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낮아져
요구 수익률에 수렴한다. 요구 수익률과 같아지려고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우리 학교론에서 중요했던 지문이었죠. 그래서 5번에 옳지 않은 건 4번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좀 우리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좀 봐야 될 것은 변이계수가 위험과 비례관계다. 그래서 위험을 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위험이 위에 올라가야 된다. 이걸 좀 주의하게 봐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효과는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한다는 건 너무나 기본적이고 중요했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상관계수가 양수이면 두 자산의 수익률이 같은 방향이고 음수이면 반대 방향인 거예요. 음수,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라는 건 이것도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잘 정리하고. 자, 5번은 언제나 중요한 거죠, 투자론에서. 자, 기대 수익과 요구 수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해서 결국 기대가 변하게 된다. 자, 기대가 컸으면 결국 기대는 낮아지는 쪽으로 변하게 된다. 이건 우리 학교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내용이었죠. 자, 6번 보죠. 대출 상환 방식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원금 균등 방식. 원금 균등 방식에서, 원금 균등 방식에서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액은 감소한다. 자, 원금 균등은 한번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원금을 이렇게 만기로 갈수록 원금이 일정하니까 원금 균등이죠. 이자는 언제나 감소한다라고 정리해놔야 돼요. 이자가 이렇게 만기로 갈수록 줄어요. 이자가 주니까 원리금은 점차 갈수록 줄어든다. 그래서 원리금은 감소한다. 맞네요. 자,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에서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자, 원리금 상환액 중 원금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죠. 자, 원리금 균등이니까 이 전체가 원리금이라면 만기로 갈수록 이 원리금이 일정한데, 이 원리금을 차지하는 것이 원금과 이자가 있죠. 이때 언제나 줄어드는 건 뭐다? 이자가 준다 그랬어. 이렇게 이자가 이렇게 갈수록 줄어들고 늘어나는 건 뭐다? 원금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자를 많이 내고 만기로 갈수록 원금을 많이 내는 방식을 원리금 균등 방식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의 비율이 점차 높아진다. 맞네요. 이자 비중은 줄어들고 원금의 비중은 높아진다. 맞고. 자, 중요한 내용이었죠. 언제나. 자,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면 대출 기한 동안에 차입자의 총 원리금 상환에, 자,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니까,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세 가지 방식을 배웠어요. 원리금을 갚는 방식이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식이 있었는데, 총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할 때 총자가 들어갔어요. 전체 기간 중에 총 내는 건 이건 총 이자 상환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 상환액. 같은 말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총 원금은 대출금이 똑같은 조건이니까 대출 원금은 다 동일할 거고, 총 원리금 상환액을 가장 조금 내거나 총 이자를 가장 조금 내는 방식은 원금 균등 방식이죠. 그래서 원금 균등 방식이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3번 지문은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총 원리금 상환액이나 총 이자 상환액이 언제나 가장 작은 거, 전체 작은 것은 원금 균등 방식이 가장 작다라고 정리했어야 되고. 자, 4번에 4번과 5번은 차입자의 소득이 변동이 없는 경우라고 나왔어요. 소득이 변경 없는 경우. 자, 보니까 DTI라고 나왔네요. DTI. DTI는 소득에 대한 원리금의 비율이에요. 자, 소득에 대한 원리금의 비율인데, 이 소득은 일정하다고 나왔으니까. 자, 원금 균등 방식의 경우는, 자, 보니까 원금 균등 방식은 갈수록 원리금이 줄어들죠. 원리금이 줄어드니까, 자,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DTI도 작아진다. 무슨 얘기냐면, DTI와 원리금이 비례관계예요. 얘가 작아지면 당연히 DTI도 작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기로 갈수록 DTI가 작아진다. 맞는 얘기고. 자, 원리금 균등은 총부채 DTI가 대출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이 전체 원리금이 일정하니까 원리금이 일정하면 DTI도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4번, 5번은 원리금의 이 DTI 말은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 원리금이라는 표현 대신에 DTI라고 나왔던 것 뿐이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원금 균등 방식은 만기로 갈수록 원리금이 줄어든다를 얘기하고, 5번은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이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DTI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원리금을 의미한다만 해석하면 4번, 5번 지문은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자, 틀린 건 3번. 자, 대출 상환 방식은 크게 우리 시험과 관련되지, 뭐 관련되어서 거의 비슷하게 출제되었고, 다만 좀 문제가 좀 까다롭게 문제를 응용해서 지문들을 표현하고 있죠. 자, 7번 보죠.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가 한주금이라고 외웠죠. 한주금, 주택하우스, 금융은 파이낸싱이니까 HF라고 하죠. 자, 유동화 증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MBS를 배웠죠. 저당, 주택저당 증권이라고 하죠. 주택저당, 저당 증권. 물론 주택담보부 증권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자, MBS 발행을 통해서 자본시장에서 정책 모기지, 이건 주택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에, 대출에 재원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맞죠? MBS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팔고 자금을 다시 은행에게 넣어줘서 은행에게 현금을 넣어주죠. 그래서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현금을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니까 맞는 얘기고. 자, 금융기관은 MBS를 통해서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킨다라고 나왔어요. 자, 은행은 즉 저당 채권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고 저당 채권이라는 모기지를 가져서, 자, 현금을 넣어주고 현금을 대출해주고 저당 채권만 가지고 있어서 현금이 없는 걸, 이런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저당 채권 모기지를 한주금에 팔았죠. 그리고 현금을 공급받았죠. 그래서 MBS를 통해서 유동성이 커지죠. 유동성이 커져서 현금의 원활한 흐름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유동성이 커졌으니까 유동성 위험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감소시킬 수 있다. 맞는 거고. 자, MBB에 투자자는 채무 불이행임을 부담한다. 우리가 이제 MBS의 종류가 네 종류가 있죠. MBS가 네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MPTS, MPB, MPTB, CMO,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때 지분형, 나머지 채권형, 채권형 중에 혼합형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원조 최소를 누가 갖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죠. 자, MPTS는 원조 최소를 모두 다 투자자가 가져가고, MBB는 모두 다 발행자, MPTB와 CMO는 혼합형이다 보니까 반반씩 나눠 갔는데, 최소를 발행자가 갖고 원조를 투자자가 갖는다 그랬죠. 채는 채무 불이행 위험, 소는 저당 채권의 소유권, 원은 원리금 수취권, 조는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했죠. 자, MBB의 경우는 모두 다 발행자가 갖는 거죠. 채무 불이행 위험 모두 다, 조기 상환 위험, 저당 채권의 소유권, 그다음에 원리금 수취권 다 발행자가 갖는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답은 3번 쉽게, 나머지 지문은 해석이 안 되더라도 3번 답은 쉽게 체크할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죠. 자, MPTS는 지분형 증권이며, 맞죠? 지분형 하나가 있는데 MPTS고, 유동화기관의 부채로 표시되지 않는다. 자, 지분형이란 건 뭐냐면, 자, 지분형 증권은 모든 권리를 투자자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는 이 지분형이라는 말은 돈을 빌려준 꼴이 아니라 사갔다는 얘기예요. 권리를, 모든 권리를 투자자가 사가서 부채로 표시되지 않는다. 유동화기관은 은행을 얘기하는 거죠. 한주금과 포함해서. 즉 한주금이나 금융기관에 부채로 표시되지 않는다. 한주금이 빌려준 꼴이 아니라, 자, 투자자에게 모두 다 팔았다. 그래서 지분형이다. 지분금융, 지분금융과 비슷한 형격을 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등장한 지문은 아직 등장하지, 여기까지 표현된 지문은 등장하지 않긴 했지만, 감정평가사 시험이다 보니까 좀 어렵게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건 답이 너무 쉬우니까 출제자가 야, 이것도 모르면 나머지는 아무리 어려운 얘기를 해도 이건 뭐 답을 못 찾는 경우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머지 좀 어려운 지문들을 많이 쓴 거예요. 자, MPTB의 투자자, MPTB와 CMO는, 자, 투자자는 원조를 갖고 발행자가 채소를 갖는 거죠.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한다. 조자는 투자자, 이렇게 연결돼야죠. 이건 맞고. 자, 가장 중요한 거, MBS의 종류에서,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권리와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 누가 갖느냐를 따라서 MPTS는 모두 투자자, MBB는 모두 발행자, MPTB와 CMO는 혼합형은,
채소는 발행자, 채소밭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본적인 것만 딱 알면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90% 이상의 답이 이런 문제였으니까 어려운 걸 해석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걸 암기를 해놔야 돼요. 자, 8번 마케팅 보죠. 자, STP란 세표차죠.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표적시장 선정, 타겟팅, 그 다음에 차별화를 포지셔닝이라고 하죠. 세표차, 포지셔닝을 차별화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이때 중요한 건 우리 시험에서는 언제나 자, 세수니까 수요자를 세분화하고 차별화는 공급상품을, 즉 개발부동산이죠. 공급상품을 차별화한다. 여기까지 정리해놔야 우리 시험에 대비가 되는 거고. 자, 마케팅 믹스에서 포피 믹스 전략이죠. 포피는 재판 가유죠. 제품, 프로덕트, 판매 촉진, 환촉이라고 하고 프로모션, 그 다음에 가격, 프라이스, 유통 경로, 플레이스 이렇게 네 가지의 재판 가유 맞고. 자, 노벨티 광고는 자, 딱히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노벨티 광고는 개인 또는 가정에서 이용되는 실용적이며 장식적인 물건. 자, 실용적이며 장식적인 물건에 상호나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자, 분양 광고 등에 주로 활용한다. 맞죠? 이거 예를 들면 화장지 또는 뭐 예를 들면 티슈 같은 거나 물티슈 같은 거나 또는 뭐 라이터 같은 거 여기에다가 무슨 공인중개사 또는 뭐 여기에다 전화번호 적고서 광고하는 거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을 노벨티 광고라고 그래요. 노벨티 광고. 노벨티 광고는 우리가 필요한 물건에다가 상호나 전화번호를 적어서 광고하는 것을 노벨티 광고라고 한다. 뭐 티슈나 물티슈 같은 거, 뭐 깍티슈 같은 거, 또는 라이터 같은 거. 예전에 뭐 재터리 라이터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에 이제 상호나 전화번호를 적어서 광고하는 거 노벨티 광고라고 해요. 자, 4번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 관계는 장기적인 관계, 지속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공급자와 소비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재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을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브랜드 전략이 있다라고 했었죠. 맞는 얘기고. 자, 5번 질문은 사실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 32회 때 나왔던 아이다 원리에 대해서 이 영어 아이다 원리의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건데 뭐 보너스로 나온 거죠. 구매 행동은 맨 마지막에 가야죠. 자, 어텐션이라고 해야죠. 주의를 갖고 관심, 흥미 관심을 갖고 욕구 욕망이 생긴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에 구매 행동 액션이 나와죠. 구매 행동이 마지막 단계 액션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소개했네요. 자, 영어로는 사실 알면 좋겠지만 영어가 좀 어렵다라면 한글로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다 원리는 자, 어떤 순차적으로 거치냐면 소비자가 구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단계의 심리적 변화를 거쳐간다라는 것이 아이다 원리예요. 먼저 주의를 갖고 관심, 흥미 가진 다음에 사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 다음에 구매 행동을 한다. 이렇게.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주의, 관심, 욕구, 구매 결정 이렇게 행동한다. 5번이 틀린 거고. 자, 9번에 보죠. 건물의 관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위탁 관리는 자, 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이게 부동산을 관리하는 자산 관리 회사죠. 자산 관리 회사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형 건물 관리에 유용하다. 맞죠? 전문가가. 자, 대형 건물 관리에 유용하고 소형 주택 같은 거, 소형 부동산은 건물주가 직접 할수 있지만 대형 같은 건 건물주가 직접 하기가 어렵고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게 유리하겠죠. 맞는 얘기고. 그래서 1번은 뭐 보너스 문제가 나왔네요. 자, 틀린 것들을 좀잘 봐야 되겠네. 우리 시험에서 관련 지어서. 자, 혼합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일부 위탁하는 방식으로 맞죠? 자, 관리자들 간의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혼합 관리니까 즉 일부는 건물주가 하고 일부는 전문가 위탁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에 이렇게 합친 건데 얘 가장 큰 문제가 여기 5번에서 혼합 관리 방식은 관리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서로 떠밀는다 그랬죠. 떠밀어서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서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건물주와 위탁 관리의 관리자들이 서로 긴밀한 협조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얘와 똑같은 얘기예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니까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자가관리 방식은 자기관리, 자가관리, 자치관리, 직접관리라고 하죠. 관리 업무의 타성에 빠져들 수 있다라고 나와야죠. 타성을 방지할 수 있는 건 위탁관리 방식의 장점이었고 자기관리는 타성이나 안일화에, 매너리즘에 젖어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위탁관리는 외부 전문가의 관리함으로 자, 기밀 보안 유지에 불리하다라고 나와야죠. 가장 장점이 자기관리의 장점은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위탁관리의 가장 큰 단점이 기밀 보안 유지에 어렵다, 불리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수익이나 보안사항 같은 게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9번 문제는 보너스로 1번이 답이 되고 이건 뭐 어렵지 않게 답을 체크할 수 있을 거고,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건 이제 2, 3, 4, 5번이 틀린 지문에 해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10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원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원가법에는 원가 방식에는 원가법과 적산법이 있다. 맞죠? 가액을 구하는 건 원가법, 임료를 구하는 건 적산법이죠. 원적이 원가 방식이었죠. 맞는 얘기고. 자, 적산법에 의한 자, 임대료의 평가는 적산법은 임대료를 평가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암기했던 것은 적산 초대비였죠. 임료를 구하는 건 적산법은 초대비였어요. 이 초가 기초가액의 기대이율을 곱해서 필요경비를 더한다. 여기에 기초가액의 기대이율을 곱하고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임료를 정하는 것을 적산법이라 했죠. 자, 적산 초대비 이렇게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대상 물건에 제조될 원가가 아니라 자, 기초가액의 기대이율을 곱하여 자, 물건을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 초대비가 나와야죠. 제조될 원가는 원가법에 사용할 때 원가를, 제조될 원가를 써야 된다. 기준 시점에 원가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이건 원가법에 등장하는 거고 적산법은 초대비. 이건 우리가 이제 적산법에 대해서 암기가 돼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라고 생각돼요. 자, 3번 해보죠. 원가 방식을 적용한 감정평가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원가 방식에서 원가를 쓸 때는 당연히 제조될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적산법에서는 기초가액을 쓴다는 얘기였죠. 자, 제조될 원가 산정 및 감가 수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죠? 우리 원가 방식에서 원가법에 가액을 정할 때 원가법에서 가액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차감하여 가액을 정하는 거죠. 이때 감가 누계액을 차감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감가 수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에 대한 내용이 원가법이나 원가 방식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건 맞는 얘기고. 자, 임목평가 시 소경목님. 자, 원래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 게 맞는데 자, 소경목님인 경우라고 나왔어요. 임목이긴 하지만 소경목님이면 뭘 쓴다? 원가법을 쓴다. 이렇게 정의했었죠. 자, 물건별 주된 감정평가 방법에서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이 가장 중요하죠. 맛동산, 과자를 일괄 먹으면 임목에 사례 들린다 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썼어요. 동산, 과수원, 자동차, 일괄 평가, 임목.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 그러죠. 이걸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쓰는데 임목 중에서 지름이 작은 소경목님, 지름이 매우 작은 거 원가에 해당되니까 소경목님은 원가법을 쓴다라고 따로 정리했던 거죠. 원가법을 쓴다. 맞고. 자, 선박의 평가 시 자, 우리가 뭐 여기까지는 사실 정리하진 않았지만 감정평가사 문제다 보니까 자, 본래 용도가 효용가치가 있으면 선체나 기관이나 의장들이 얘들이 좀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얘들을 구분한 후 가치가 다르니까 얘들이 가치가 다름으로 구분하여 자, 선박을 평가하는 거 원가법을 쓰는 거죠. 원가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들은 다 여기 부분들을 따라서 기계 설비의 부분 부분마다 가치가 좀 달라서 구분한 후에 원가법을 적용한다. 중요한 건 사실 선박은 원가법을 적용한다가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만약에 효용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효용가치가 없으면 우리가 자동차를 폐차한다라면 영원이다라고 감정평가하지 않죠.
자동차가 폐차할 수준의 기능을 상실했다라면 효용가치가 없으면 우리가 해체 처분가액, 즉 우리가 고물 비용 있죠? 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 폐차할 때 돈 받잖아요. 한 30만 원, 50만 원 정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체 처분가액이라 그래요. 즉 고철값으로 평가한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용도가 효용가치가 없으면, 효용가치가 없다면, 자, 이런 지문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해석하자면, 효용가치가 없다면 해체 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한다. 자, 이 해체 처분가액은 고물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철값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기능이 없으니까 이 고철 가격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적산 초대비.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우리 시험에서도 적산 초대비를 꼭 암기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잎목이다 하더라도 소 경목잎, 지름이 매우 작은 나무는 원가법을 쓴다라고 하나 더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효용가치가 있으면 원가법을 당연히 적용하지만 선박, 뭐 기계,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은 다 원가법을 쓰죠. 효용가치가 없으면 해체 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한다. 고철가격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된 경향이 좀 있어요. 지문들을 좀 어렵게 썼고 답은 쉽게 찾는 문제도 일부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명을 듣고서 다음에 이렇게 동일한 지문이 나왔을 때 다시 틀리지 않도록 한번 정리하는 거. 사실 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 2번 문제인가 이런 문제, 환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 따로 그렇게 많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자, 이 문제죠. 미음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첫 줄이죠. 재분배하는 사업, 몇 가지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 이후에 환지 예정지의 감정평가까지는 우리가 따로 배운 바가 없으니까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나머지는 사실 배운 내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우리 시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올해 나왔던 감정평가 문제를 좀 봤고 다음 해도 다시 또 올해 나왔던 감정평가 문제를 10문제를 끄집어서 전체 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마음이 초조하긴 하겠지만 초조할수록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시험 가까워질수록 지금 공부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하죠. 가장 좋은 공부는 새로운 걸 공부하려기보다는 언제나 내가 풀었던 공부를 다시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시면서 전에 공부했던 걸 잘 모아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